안녕하세요. 수도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 물탱크를 자세히 봐주세요. 저물 배수막에가 요 배수막에가 물이 지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보충이 되고 있어서 물이 다 차면 이 볼탑이 올라와서 물이 수돗하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수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볼탑이 올라와서 물이 수돗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고무 백행이가 요 밑에 요 부분이 물을 구멍을 딱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래 되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 물은 새어 나간 만큼 또 보충이 되고 또 새어 나간 만큼 보충이 됩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것이 굉장히 가벼워요. 자, 그래서 저것을 고무 백킹이가 오래돼도 물이 안 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좀 전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요 고무가 그 패킹을 그 막아줘서 물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오래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들어갑니다. 굴곡이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 밑부분에서 좀더 강하게 끌어준다면, 물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물탱크에서 오물을 버릴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물을 그만큼 적게 버리겠죠. 그래서, 시중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들 집에 건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요것을 이 부분에다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또는 한요 정도 집어 넣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으면 이것이 빠질 염려도 없고, 또 올라갔다가 물이 없으면 빨리 떨어져서 물을 그만큼 적게 소모하게 되겠죠.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이 있고, 또 오래된 변기에는 이렇게 고무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좀 넓지만 이 구멍을 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옆으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쏘아주는 겁니다. 한 7번 정도, 10번 정도 이렇게 쏴서 딱 맞으면 이 속에 건이 들어가가지고 딱딱하게 굳으면 절대 빠질 일도 없고, 이 부분이 올렸다가 내리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물도 그만큼 덜 내려가고, 또이 부분이 약간 오래가 돼가지고 물이 똑똑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놈이 밑에서 끄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이 똑똑 소리가 안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건만 있다면 이 속에다가 이렇게 쏴서 누르면 지금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어이구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대에 부르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요 고무로 그 구멍을 막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거기가 자국이 나가지고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급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흘러나와 있어도 딱대에 굳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이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수도세가 3만원대 나오시던 분들이 한 2만원대 또는 그 이상으로도 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이것은 철물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